저희 부모님 부르셨나요? 아니죠? 잠시만 나오지 마봐. 아. 안녕하세요. 제갈량. 제갈량. 내가 지은 이름인데? 뭐야? 갈량이? 훈이? 훈이지. 왜 우리가? 같은 숙소. 같은 숙소. 같은 숙소 플러스 둘 다 약간 개상. 개상. 이거 보자마자 아 이거 지훈이 형이 했구나 딱 생각났어요. 그냥 이런 제갈량이라는 이런 거를 붙일 만한 게 지훈이 형 말고 없어가지고 난 바로 알았어.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 삼국지 보면 제갈 공명은 두뇌가 명석하고 전략으로 전쟁에서 승리한 그치. 비상한 사람이잖아. 잔머리. 뭐 잔머리가 될 수도 있고 약간 그런 비상한 사람인데 제혁이는 수학 영재, 자칭. 자칭 수학 영재 그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제혁이 제갈량 바로 이렇게 바로 제가 바로 나오고. 어, 바로 나왔어. 내가 형 원래 항상 바꿔 부르잖아. 반대로. 그렇지. 그래서 훈이지. 지가 반대로 하면 지훈이야. 이게. 지훈인 거지. 훈이지. 그냥 지훈이. 그래서 그치. 지를 바꾼 거잖아. 그렇지. 우리 갈량이도 훈이지. 이 서로에게 서운한 점이나 약간 고쳐졌으면 좋겠다 한 점. 난 진짜 없는데? 저도요. 응. 있다. 떠올랐다. 뭐야? 떠올랐어. 나 막 큰 거 아니야? 응. 우리가 이번에 일본에 갔잖아요. 쿄세라에. 쿄세라 끝나고 전 재혁이가 한국에 안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어. 아! 고상차다! 오 그러네? 제가 따라드릴게요. 이 정도? 야 약간 산에서도 맡기 힘든 풀향인데 이거? 와! 절대 하면 안 되겠다. 훈이지, 훈이지. 그래서 쿄세라 끝나고 나는 일본에 너무 남고 싶었어. 나도 너무. 난 일본에 너무 남아서 자유 시간을 좀 즐기고 싶었는데 혼자 여행하기는 조금 그렇고 조금 심심할 것 같고 이번 수업 끝나고 갈량이랑 재밌게 놀아야겠다. 그랬었는데 이제 갈량이가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치. 한국에 돌아갔어요. 그게 아 제갈량이랑 아쉬웠던. 제갈량이랑 일본에서 둘 다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하고 뭐 옷 사러 가는 것도 좋아하고 여러 가지를 즐길 수 있었는데 뭔가 다음에 그런 기회들이 오지 않을 것 같아서 이유는 알잖아요. 이유는 알지. 근데 지갑이 없어가지고 원래는 우리 안 남을 생각이었잖아요. 남을 생각 없었지. 그래서 아쉽게 됐다? 난 그거 정도? 나는 순이지에게 서운한 게 아 진짜 없는데 아이고, 하나 있긴 하다. 서운한 거야 이거 좀 아저 그런 거? 아 왜? 훈이지 씨가 태양 선배님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형. 사랑하지. 네, 근데 아 좀 창피한데? 최근에 바이브 신곡 나왔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몇 시간 동안 계속 반복 재생? 샤워하거나 뭐 할 거 하고 오면 아직도 듣고 있어. 똑같은 구간이야 막. 심지어 따라 부르는 것도 아니고 그냥 틀어만 나. 갈량이랑 방이 가깝잖아. 가깝잖아. 응. 앞구르기 한 번이면은 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들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다 약간 좀 창피한 것도 있어 약간 이 형 진심이구나. 어. 너는 이제 이거 맛보면은 이제 그런 단어들이 입에서 안 나오고 우와! 어떻게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콜라를 이긴다니까? 진짜로? 왜 마셔요? 왜 마셔요? 야, 하루토 마시면은 가. 루토 마시면 어느 스케줄 못해, 진짜. 어느 스케줄 스탑이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워낙 같이 생활한 지 오래됐고, 그래서 서로의 불편한 점을 알기 때문에, 뭐, 크게 서운하다기보다는, 그냥 약간 뭐, 아쉬운 점? 굳이 얘기하자면? 굳이 얘기하자면? 그런 거라. 좋은 얘기할 차례가 됐죠, 이제. 고마웠던 점? 고마웠던 점. 많죠. 고마웠던 점 많아. 나는 훈이지에게, 그게 너무 고마워요. 그 항상 훈이지가 제가 항상 누군가에게 막 알아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격이 아니라 혼자 담아내는 편인데 누구보다 빨리 알아채고 개인적으로 와서 얘기해주고 또 한 번 얘기해주면 되게 진심으로 얘기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버틸 수 있는 뭐 그런 게 아닌가. 그냥 엄청 많은 이유 중에 하나? 하나? 아 눈앞에서 들으니까 좀 그런데? 저도
고마운 점 너무 많아요. 달량이가 팀에서 중간 나이이기 때문에 형들만이 갖고 있는 그런 고충이나 동생들만이 그런 갖고 있는 고충을 그 사이에 있으면은 좀 힘들 거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근데 이제 또 갈량이가 또 그런 부분들도 잘해주고 멤버들 두루두루 잘 챙겨봐주고, 멤버 수가 많기 때문에 저희는 리더 말고 멤버들도 멤버를 좀 잘 봐야 된다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갈량이가 또 중간에서 그런 역할도 많이 해주고, 또 한 가지 또 고마운 점은 이제 또 갈량이는 노력을 많이 한다는 점이죠. 갈량이가 생각하는 갈량이는 항상 위축돼 있고 자신감이 없다 하지만, 좀 힘듦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옆에서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게 좋은 말로 다가오지가 않아요. 왜냐면 자기의 상황이 힘들기 때문에 어드바이스나 그런 게 바로 이렇게 그대로 전해지지 않는다 생각을 하는데, 또 우리 갈량이는 넓은 아량으로 주변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그런 점들이 고맙고 멋있는 부분이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후니지와 갈량이가 둘만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게 미래에서 하고 싶은 것들? 좀 그런 거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게 통하는 게 많고 좋아하는 게 비슷하다 보니까 딱 한 번쯤은 일 생각 안 하고 한번 같이 쉬어보고 싶다. 같이 여행 가거나? 여행 가고 싶어요. 여행 가거나? 막 해외 여행이나 국내가 됐던. 좋지. 국내 여행도 좋지. 그거 좋은 것 같아. 지금 또 겨울이니까 스키장도 가고 싶고, 또 갈량이랑 옛날에 서바이벌 끝나고 스키장을 또 간 적이 있어요. 갈량이랑 스키장 간 적이 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재밌었거든요. 갈량이랑 그때 한 8시간 탔나? 그때 진짜, 스키만? 진짜 대박이었지. 와, 또 이제 봄이면은 저도 자전거가 있고 갈량이도 자전거가 있으니까 딱 카메라 하나 딱 챙겨가지고 갈량이랑 홍제천 같은 데 가가지고 사진 찍으러 다니고, 그런 좀 문화생활 같은 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만. 훈이지. 사람들에게 비춰지지 않는 곳에서 너무나 많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분명 그런 것들이 돌아오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기운은 돌고 돌아 본인에게 온다 라는 말이 있거든요. 뭐 이런 걸 알아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저는 우리 갈량이도 항상 변함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대로가 너무 저에게 있어서 너무 완벽한 동생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도 일상생활도 재밌게 스트레스 없이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 알겠습니다. 그저 오늘 뿌링클 뭐 어디 소스에 찍어 먹는 거 영상 봤거든요. 뿌링클 먹자고? 네, 저녁 뿌링클 먹을래. 좋지. 네, 저녁 뿌링클? 뿌링클. 오케이.